동해 해양 경찰서에 대형 경비 함정이 신규 배치됐습니다. 이번에 새로 건조돼 동해 해경 전용 부두에 배치된 태평양 16호는 3000톤급 최신 경비 함정으로 최대 시속 52km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. 태평양 16호는 유류 절감을 위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해 전기와 디젤 엔진을 번갈아 운용하며 고속 단정과 물 분사가 가능한 소화포, 음파 탐지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